자, 패시뮬레이터 99 업데이트 5. 와우. 자, 99에 있는 최대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조약이 25군데나 더 나온다 합니다. 이럴 수가. 자,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이따가. 여기 이제 패스 또 60마리가 추가된다고요. 그리고 알은 25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스 체스트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그 화폐도 나온답니다. 자, 새로운 샤이니 렐링 나왔고. 자,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그 프리 리워드 또 이렇게 추가했다고. 자, 새로운 이제 또 추가했는데, 제가 라스타 이제 또 라스타 이제 또 해가지고 아이템도 추가했는데요. 제가 휴대폰 소장이 추가돼가지고 이빨도 새로운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자, 비밀방이 열리는데. 비밀의 방은 이제 환생 3 그리고 또 이제 자 시크릿 도어 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에 한번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특별한 보상 중에 몇 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문이 다시 잠긴다예요. 자, 무슨 비밀이 있을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아,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24시간마다 이제 미니게임 써지라는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정한 미니게임에서 휴즈펫의 확률을 확 늘려주는 그게 있다고 합니다. 럭키블럭 미니게임이 추가된다고요. 자, 럭키블럭은 우리가 아는 형태의 럭키블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정화 나오는데 이모지 알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타이탈 코기가 나오는데 뭔가 이모티콘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 뭔가 되게 그런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환생3 나오고 뭔가 여전 나왔습니다! 왔다! 스크롤 길다! 얼른 환생3 하러 가자! 고시! 와, 지역 99개 나왔습니다. 99개 왔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 환상하면 뭔가 이것 좀 많이 나오죠? 자, 뭐가 나올지는 일단 환상하고 보도록 합시다. 고고씽! 환생! 야호! 너무 환생3! 와요! 오, 뭐가 많이 나왔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슬링샷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슬링샷을 아!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많이 주는데? 강사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아하! 자, 여러분,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선물상자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하늘을 나는 선물상자가 있을 텐데, 자, 그거를 여기 있는 이 새총 통해서 이제 날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자. 우리가 가장 빠르게 가야 한다! 가자! 고. 여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시크릿 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든 뭐 주자 봅시다. 가자! 개궁금함! 여러러롱! 크레이지 딜! 우주 빌리베 믿을 수 있겠어? 도대체 뭘 주길래? 아니, 루스, 잠깐만! 잠시만, 이 셋 중에 뭘 선택해야 되지? 잠깐만, 아니! 그렇다, 아니, 잠깐만, 내정 좀 지금 뭘 가야죠, 여러분? 잠시만, 이거 어쩌면 함정일 수도 있어. 이거 프레스톤의 고도 함정인 거야! 사실 똑같은 신발 아닌 거지. 뭔 개소리야? 아니, 요즘 뭘 골라야지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 도대체 뭘까? 아니,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코카콜라 맛있다. 와, 너무 이 낡은 부추를 얻겠습니다. 야호! 한 번 주라고. 아니 근데 그 열쇠는 어떻게 얻는 거야 그러면? 열쇠는? 자, 우리 목표 뭐냐? 20분 안에 자 끝쪽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잠깐만요. 선미님, 일적 보라색 건물에 넉넉 치니까 버튼이 뜨는데요. 잠깐만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열대가 아니야. 빨리 일적으로 와. 다들 일적으로 와. 여기 있다 보라색 건물. 자, 갑니다. 넉. 오! 아니 뭐야? 아니? 뭔가 할 수만 되긴 한데 뭐지? 들어가짐? 왜 나 안 들어가줘? 나 들어가게 해줘. 아, 일단 알겠습니다. 자, 나중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들어가지는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안 되니까 나중에 합시다. 자, 너무 지금 64층 도달했습니다. 왔다. 이제 슬슬 익숙한 지역에 지금 도달하고 있죠. 좋습니다. 다 왔다. 야, 환생까지 지금 코앞에도 환생 아까 3까지. 자, 너무 74층 뚫고 맞습니다. 다시 환생하러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딸랑 10분 만에 말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매직 머신인데요. 그 매직 샤드하고 또 이제 매직 그 연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합치면은 이제 보상 얻으신 것 같아. 자, 여기 참스톤 5개,
그리고 이제 16개는 휴즈 포션. 휴즈 포션은 이제 효수패 뜬 확률을 300% 증가시켜주는데 1시간 동안 지속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직 오브 인챈트를 50개를 모으면 이제 할 수 있다고 해요. 좋습니다. 어 뭐야 여기 또 해적 쪽이야 이제. 아 좋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A few inches later.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놀아보고 놀아보니 난 20만에 90개를 도배했습니다. 우와 여기 무지개 게임 준비됐어. 우와 뭐야 이거. 자 그럼 매직 마지막에는 뭔가 무시무시한 우주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죠? 와 안에 오 뭐야 블랙홀 있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자 이거는 지금 그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아하 자 이거 타고 왠지 무서운데 약간 테크월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원래 안 되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냥 원래 들어갈 수 어떻게 해요 이거? 방크라 해야 된다고? 자 방크라 해봅시다. 어? 어 됐다 뭐야 야 아니 뭐야 아 진짜 광클이 됐어 뭐야 아니 야 남이 들어왔어 잠깐만 아니 방금 남 들어왔는데 내가 못 들어왔어 잠깐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좀 열어주세요 됐다 뭐야 nope. 왜 열었다 나 뭐지 아 여러분 이 안에 뭔가 공간 있는 게 아니라 패스폰 나오고 친 거야? 아 지금 보면은 자 우리 또 그 패스폰 씨가 이제 그 약간 영어로 이제 말장난치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이스터에그야? 아 뭐야 아니 그러면 아 그럼 누르는 게 의미 없잖아 나 뭐 나 뭐 대단한 거 나온 줄 알았는데 아 되게 설렜네 솔직히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뭐야? 아 지금 이거 뭐 14분 이런 식으로 코드 있네 아 만골드를 주 만개를 채우면은 블랙 럭키블록 얻을 수 있다는데? 그리고 아 여러분 럭키블록 맵에 그거 있다 샤이니 갤릭 있다 이거 그거 하세요 잘 먹으세요 자 만개 만개 까면은 블랙록플로 어떻지?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거대한 블랙록플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뭐나 좀 봅시다. 자. 와 잠깐만. 야 나 다 깔라가니까 들어오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 진짜 원활할 때 안 들어주다가 지금 블랙록플로 나왔고 지금 이거 와주고 지금 굉장히 섭수 발랐는데 이거. 근데 여러분 블랙록플로 깐다고 나오면 다음 주 3시간 있다 할 수 있네. 아.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갈 때 안 나온다는 마무리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드 피싱 지금 듣자니 낚시가 뭔가 되게 간소화됐다는 그런 썰이 돌고 있거든요 간소화 된 건지 한번 던져보자 던져서 보자 에잇 빠밤 빠밤 나는 세월을 낚는 자 낚시 아 이제 낚시가 이제 그냥 계속 눌러가지고 릴을 하라고 하네 아 뭔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쭉쭉 좀 되나 보네요 그렇네 쉬워졌네 좀 쉬워졌네요 난이도가 아 이게 좀 난이도 있네 이거 뭐가 좋은 뭐가 좋은 거야 아 러버덕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그 업데이트 한번 그 좀 싹 훑어봤는데요 확실히 3주 만에 나와서 그런가 좀 되게 뭔가 이거 좀 컨텐츠 많이 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즐길 것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